김이야, 너 손 들고 서 있어. 하지만 마리가 내 방에는 비둘기를 넣었다고요. 어? 뭐? 비둘기? 그거야 내 맘이지. 어? 왜 마리는 안 왔네요? 아, 그거야 마리는 아직 어리잖아. 마리야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어? 아, 이놈의 집구석! 맨날 나만 참여라고 이 구독자들도 다 안다고요! 맨날 나만 미워하고 꼬마리 많이 뭐하고! 이제! 이리 와! 그냥 왔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세상이 무너졌어! 내 세상만 전상화가 됐다고! 내 세상만 전상화가 됐어! 이게 동생이 때려? 넌 안 됐다! 그냥! 아이, 그나저나 오늘 쉬는 날인데 아빠는 어디 갔니? 너하고 마리 목욕시켜줘야 되는데. 아유, 어디 숨어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글쎄요. 한 장. 에뚜쟁. 잘 있었구나. 내 10만 원. 나의 비상금. 이번에 월급에 슬쩍 간 또 10만 원도 보태서 20만 원으로 플스 5 살 수 있겠지? 아빠 뭐예요? 바로 가족이야! 너 아빠 비상금인가 봐요?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엄마한테 말하러 가야지. 아, 나 일로 와라. 잠깐 일로 와봐. 잠깐 일로 와봐. 그럼 뭐 그렇게 하시죠. 저한테 조금 주시면 생각해보죠. 아이, 그게 목적이었냐? 어떻게 하실래요? 엄마한테 다 뺏기고 혼나실래요? 아니면 저한테 조금 주시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아빠의 비상금 절반을 주마! 얼만데요? 5,000원이니까 2,500원 줄게! 엄마! 야! 엄마! 뭐? 아빠 이러니? 비상금을? 이념엔 넌 디저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바로 인중에 엘보 팍 끊는다. 어디 있는 거야? 마리야 시원해? 너네 아빠 보이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 알겠지? 네. 그나저나 여기 있던 비누가 다 어디 갔지? 오 마리, 아까 나한테 얄밉게 불었다 이거지? 넌 뒷다. 비눗갈기. 응? 밖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당신이야? 넌 뒤졌다. 당신! 아! 오빠! 여보! 여보? 엄마? 여보, 잠깐 기절했었잖아. 괜찮아? 네? 제가 기절했다고요? 기억 안 나? 네, 근데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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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성 기억 상실증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군요. 맞아. 아, 그래! 평소처럼 지내면 금방 기억에 돌아오지 않을까? 평소처럼? 저는 그러면 평소에 어떤 아내였나요? 무식하게 주먹만 휘두르는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여자였어. 항상 내가 잘못해도 용서를 해주는 그런 너그러운 아내 말이야. 그렇군요. 알겠어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그래! 나 그러면 혹시 그 방에서 그 온라인 게임 좀 해도 될까? 물론이죠. 하늘같은 서방님이신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 개꿀이잖아? 아들. 네? 엄마는 아들한테 어떤 엄마였어? 평소처럼 지내면 금방 기억이 돌아올 것 같아서. 엄마는 어떤 엄마였냐면요?
아 그래. 약간 아들을 더 사랑하는 엄마였어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렇구나. 네. 우리 아들 사랑해. 뽀뽀 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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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받지 못한 엄마의 따뜻함. 어. 나 그럼 저 용돈 필요한데 주세요. 그래. 물론이지. 에? 야, 비켜! 내가 TV 볼 거야, 비켜! 내가 보고 있잖아! 무슨 말대꾸야? 에? 이 팩! 엄마! 오빠가 때려! 엄마! 말을 하려고 TV가 이렇게 아우 전에 약물을 안 해요? 아우 전에 약물을 안 하잖아요? 딸, 하루 종일 TV 봤으면 오빠한테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응? 동생이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잖니? 엄마, 평소 같았으면 근육 파기술로 오빠를 혼내주셨잖아요. 근육 파괴술? 어? 마리아, 다음부턴 그러면 안 돼. 아, 그거야. 마리는 아직 어리잖아. 엄마, 괜찮아요? 어,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엄마 좀 쉴게. 아이, 리아한테 비싼 거 위치를 들켜버려서 이걸 어디다 숨기지? 요것다 숨길까? 여기가 좋을라나? 어? 여보, 뭐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절대 이 손에 든 거는 비상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네? 비상금? 어? 아빠가 비상금을? 어디 낸 거야? 머리야! 여보, 괜찮아? 아이, 좀 쉬어. 휴, 다행이다. 내가 비싼 걸 가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아, 여보, 아, 좀 쉬어. 다 기억났어. 넌 지셨다. 아, 여보! 다녀왔어! 어? 서방님, 오셨어요? 응, 좋잖아. 이렇게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 서방님, 밥 차려놨어요. 밥 드세요. 좋지 좋지. 평생 기억상실증 걸려서 좋겠다. 아, 이거 안 먹어요, 엄마! 치킨 가져오라고야! 오빠 그냥 먹어. 야, 너 뒤래? 한대 맞을래? 오빠 내 편인 거 몰라? 어? 맞을래? 어? 맞을래? 미안해, 우리 아들. 아! 여보, 나 먹여줘. 평소처럼 말이야. 응? 여보 너무 깊숙이 찌르는 거 아니야? 아, 여보가 먹여주니까 너무 좋다. 그치? 아하하하. 리아야, 엄마가 치킨 금방 해주신대. 그런데 말이죠. 제가 평소에도 이랬죠? 아, 물론 이제 원래 이렇게 말 잘 들었어. 폭력적이지도 않고 말이야. 그치? 당연하죠. 아, 그런데 우리 남편이랑 아들은 엄마가 기억상실증 걸리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아이, 그럴 리가! 아, 전 개 좋은데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어? 말이야, 대답 안 해? 저는 싫어요. 원래 엄마가 좋다고요. 그랬구나, 리아야. 엄마가 동생 괴롭히지 말랬지.
그리고 여보, 내가 집에 들어오면 인증에 엘보 꽂는다고 했지. 이 여보, 엄마, 기억이 돌아왔어? 너네도 기억 상실증 걸리게 해줄게. 영원히 기억. 오!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소리님, 고재미신님, 동해님, 일진지풍님, 대영님, 우후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지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준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여수지호님, 황건님, 전국여행자님, 다하리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우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은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우님.